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에 누구겠습니까? 도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하루하루 바쁘신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 안카콜라 의원님이 또 자리를 비우셔서 이분이 또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DKTV 데니얼 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니얼 김입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런치 월요일 브런치 대타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김입니다. 아, 역시 네. 오리지널 다릅니다. 위원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뭐 안치홍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이렇게 네. 어디 갔어요, 안치홍 위원? 지금 그 KBO에서 주관하는 티볼 아카데미에 지금 뭐 이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재능 기부하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좋은 일 하러 간 거네. 좋은 일 하러 가신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돈 버느라 바쁘다 이런 거는 저거고 이게 좋은 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네.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 또 직접 이 DKTV 방문을 해 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 제가 5년 동안 야구 상담소를 하면서 첫 게스트였습니다. 아우. 아, 재밌었어요. 네. 보셨습니까? 혹시? 네, 저 봤습니다. 네. 봤는데 아니 소리가 너무 조그매 가지고 이 소리를 이게 엄청 키워놓고 들으면은 한쪽은 또 이게 한 분이 말씀하시면 또 소리가 크게 나오고 한 분이 얘기하시면 또 적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안하면서도 봤다.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가 처음으로 온 거라서 네. 마이크 두 개 시스템을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뭐 일단은 뭐 재밌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래 안치홍 의원이 그 방송 오래 못 하지 않습니까? 오래 못 하죠. 예. 네, 근데 또 야구 상담소는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 막 3시간도 할 때도. 예. 네,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딜을 했죠. 1시간으로 하자. 네, 조금씩 양보를 해서. 네. 근데 그날 알고 계세요? 1시간 끝나고 나서 네. 안치홍 의원이 너무 금방 시간이 지나갔다고. 예. 네. 네. 전혀 안 피곤하더라고요. 아... 네. 믿기 어려우시죠? 아, 진짜 믿기 어려워.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도 이 제작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여기서는 40분만 지나가시면은 막, 이렇게 되시는데, 거기 가서 되게 잘하고 오셨다고, 저희가 서운함 아닌 서운함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방송, 이 호스트가 또 잘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뭐, 특별히 잘해준 건 없었고, 네. 근데 은근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놓고 방송을 하냐. 물론 그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구경도 좀 하고 네. 뭐 겸사겸사 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도 또 자주 나가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위에 또 쭉 올려보니까 어제 뭐 런우일 해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카루스님께서 뭐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나 개장순데 DK 어제 런한 거 해명하라. 뭐 런 하셨어요 어저께? 뭐 런까지는 아니고 뭐 어제도 2시간 했습니다. 네. 2시간 하신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제도 2시간 하고 네. 네, 뭐 3일 전 매일 지금 2시간 하고 있는데 그게 런이 되나? 아 그니까 네.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40분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런이야. 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안치홍 씨는 DKTV 다녀가고 방송이 고장이 났던데 오늘 DK는 브런치 마이크라도 부러뜨리고 오라고. 네. 아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이상해졌어 시스템이.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뭐 눌렀는지 네. 예. 근데 뭐 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유독 실패한 외인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기분 탓인가 여름님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번 시즌은 외인 투수 빨리 교체한 팀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나 선수가 없을 줄이야. 저희가 1번 주제 오늘 이제 미란다 선수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네. 그때 또 이제 이 데니얼 김 위원님께서 또 알고 계신 외국인 선수 얘기들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균원 선수 휴식 차원에서 말소시키고 뭐 이민석 정대혁과 같이 선발 수업 받고 있는 선수들 소럽해서 기량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MJJ 이님이 말씀하 하셨는데 나균원 선수가 사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던졌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서튼 감독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3일 연투는 아니었는데 이틀 연투하고 연속으로 던지고 하루 쉬고 그리고 또 어제 나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선발 갔다가 불펜 갔다가 다시 또 선발 갔다가 또 다시 불펜 오고 계속 지금 이런 그 패턴이라서 더더군다나 나균원 선수는 투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한데 그냥 뭐 막 쓰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나균원 선수가 마당새 역할을 또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뭐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뭐 거의 뭐 100구 가까이 던졌더라고요. 네. 그 서튼 감독이 또 지는 경기에도 또 이렇게 필승조로 올리고 이러는 모습이 많이 롯데 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모르지만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팀을 위해서 때론 조금 이렇게 뭐 희생 또는 뭐 좀 푸시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투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난 일단 뭐 안치홍 위원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뭐 불펜 갔다가 선발 갔다가 다시 불펜 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과연 프로세스인가? 좋은 과정, 뭐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뭐 그 뭐 테마 아니게 키워드 아니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프런트도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게 쿵짝이 맞아야지 또 그렇게 기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저 프런트도 서튼 감독한테 뭐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서튼 감독의 그 파워가 되게 강하다고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예. 네. 저도 뭐 그런 게 보이고 과연 이런 그 뭐 R&D도 있고 뭐 그 단장 본인도 이제 시카고 컵 출신이고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큰일 나고 프런트가 뭐 간섭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나균환 선수의 사용법에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아, 예. 저도 공감합니다. 허황춘 씨님 안녕하세요. 어제 야간 근무 이어서 지금도 일하는 중입니다. 시간 돼서 오셨다고 또 어서 오시고요. 그럼 브런치도 앞으로 1시간 가는 건가요? 실베스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내일 안치홍 의원님 오시면은 제가 어제 DK님이 요런 얘기하고 가셨다 하면서 제가 한번 또 넌지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결정권이 안치홍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요? 네. 아니, 위원님이 저희가 뭐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요런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이카루스님께서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의 채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댓글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방송하면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 DKTV에 누구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 네. 방송 초반에 이제 이제 소통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채팅 속으로 들어간다. 아. 네. 소통을 하자. 진짜 애청자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외워가지고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사인을 딱 드려야지 이제 채팅이 막 올라오죠. 예, 그거는 약간 낚시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럼 네. 그러면 저희도 Q&A 뒤에 이렇게 뜨기는 하지만 네. 지금서부터 이제 채팅 소통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시그널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채팅창의 텐션이 네. 막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르구나, 다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홍창기 선수도 내복사근 부상 입은 것도 걱정하고 계신다. 울랄라 치킨님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진짜 LG 트윈스에게 있어서는 또 큰 이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또 LG는 또 뎁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팀은.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부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뎁스가 워낙 좋은 팀이라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2이닝 교체되고 심하다고만 하는데 그 정도면 복사근 손상이라고 힐러리님께서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네. 많이 있습니다. 또 안병진님 오늘도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DK님 이제부터 컨셉이 런이냐고 희망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2시간 하고도 런이면은 아니 몇 어제 시간을 하려는 거야. 어제 거의 1시까지 했지. 근데 네. 오늘 지금 아침 10시에 나왔지. 이게 런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네.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DK 위원님 께서 오늘 또 오시는 길에 이 별다방 커피 또 이제 비싼 거를 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미담은 또 말씀드려야 돼요. 아, 주말에 그 인천 경기 보니까는 네. 스타벅스 유니폼을 입었 별다방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별다방 이쁘더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네네 네, 그 SSG 팬은 아닙니다. 네 이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디자인이 굉장히 또 좋은데 네. 하여튼 저희 오늘 또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또 방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번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 역시 아 요거 하나 먼저 소개해드릴까? 아 저희가 그 인증샷 먼저 올려드렸잖아요. 네. 아, 이거 딱 키고 인증샷 올려드렸는데 두 분 이제 같이 방송하셔서 인증샷 올려드렸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로 두 사람 조합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마린시티님이 처음에 형사님이 DK 잡으러 온 줄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안치홍 의원님이 네. 너무 막 이렇게 등치도 크시고 네. 뒤에서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계시니까 네. 무섭더라고요. 그 인증샷 보니까 야, 그런가요? 네 귀여우셔 두 분 크크 하셨고 요즘 유튜버 다 되셨어 셀카에 맞들리심 요즘 하도 저희가 인증샷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증샷도 또 재밌게 잘 찍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치홍 의원하고 진짜 방송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브런치랑 이 그 DKTV 유튜브 했던 게 임팩트가 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전 네. 예전에 공중파에서도 했고 뭐 케이블에서도 했고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도 많이 중계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네.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은 것 같아. 네. 자주 나와달라고 또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한 5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진짜 바로바로 오니까 또 네.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브런치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로 오시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또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격적으로 미란다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두산 베어스 이 미란다 선수 선수에게 190만 달러 전액 보장 그리고 이제 재활 끝에 지금 1군 무대에서 선을 보였습니다만 이 역대급 최악의 투구를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MVP 지난해 또 탄 선수 아니겠습니다. 미란다 선수가 네. 진짜 뭐 225K 삼진도 뭐 200개를 넘게 잡아냈고 또 최종환 선수의 기록을 깬 만큼 진짜 올 시즌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김수현 감독이 저렇게 웃는 거예요. 지금 마운드에서 막 볼넷 내주고 막 사사구 내주고 이러는데 25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0.2이닝 동안 7개의 사사구 볼넷 6개 그리고 사구 1개 있었습니다. 2탈 3진 4실점 하고 교체가 됐는데요. 0.2이닝 동안 1회 만에 6개의 볼넷 1개의 사구 도합 7개의 사사구가 개인이 한 이닝에 내준 최다 사사구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뭐 두산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기아 팬분들께서도 사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미란다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 어깨 상태 안 좋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로킥은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로킥은 가끔 보는데 뭐 제로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아웃카운트 두 개는 잡았습니다. 잡았으니까. 네. 근데 실점하는 과정에서 안타를 한 개도 안 내줬거든요. 다 사사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예, 프로야구에서는 그래서 진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김태형 감독의 저런 네, 허탈한 웃음. 네. 예, 그게 연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이것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탈삼진 뭐 220몇 개죠, 작년에? 225개입니다. 예, 그렇게 기록을 했던 선수인데 반면 볼넷은 한 60개 정도밖에 안 내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원래 제구가 문제였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뭐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구속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지금. 네. 예, 지금 작년에 미란다 선수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147, 148 기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141. 예, 평균 구속이 뭐 구속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아직도 뭔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버전 미란다랑 지금 버전 미란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아예 다른 선수다. 네. 네. 다른 사람 선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구속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2군에서 등판할 때도 이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군에서 뭐 괜찮다는데 유희관 구속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유희관 선수보다는 조금 빠른 구속이긴 했지만 지난해 뭐 최고 150km를 넘나드는 그런 강력한 패스트볼이 볼 수가 없었고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몸 상태 특히 이제 어깨 쪽에 큰 문제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네. 미란다 선수 이 거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경기 끝나고 김태형 감독이 어느 정도 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뭐 확정은 아니고 뭐 또 이제 외국 선수 시장도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라서 뭐 당장 뭐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구단의 입장에서는 교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뭐 미란다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원한다면 뭐 2군에서 던지게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우리의 준비라는 게 이제 교체 준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90만 달러 전액 보장이잖아요. 이제 지난 시즌 워낙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 재계약 190만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장을 해줬는데 이거 방출 좀 뭐 매물 비용이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위원님 생각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죠. 뭐 더더군다나 좀 환율까지 되게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좀 데미지가 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떡하겠어. 지금 뭐 두산도 아직 5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란다 선수는 없는 선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뭐 되게 냉정하게 들리지만은 뭐 작년은 작년이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없는 선수다라고 봐야 되면 그렇다라면은 빨리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동시에 또 문제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외국인 선수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 선수가 없다. 네. 그리고 심지어 워커 로켓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들었거든요. 오. 두산 베어스가. 네네네. 뭐 로켓 선수는 두산에서 뛰었던 선수였고. 그렇죠. 근데 그 선수도 이제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일찍 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는데 신시내티 레즈랑 아직 공식 경기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근데 몸 상태는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불펜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로켓 선수 가능성도 미국 쪽에서는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힐러리님께서 7월에 미국에서 이 외국인 선수 후보들이 우르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7월이 이제 외국인 선수로 올 만한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 후보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도 뭐 지명할당 처리되거나 방출되는 선수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KBO 리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긴,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트리플A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 정도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 또는 40인 로스터에서 빠지는 선수들이 와서 그리고 최근에 트리플A 성적 좋지 못한 선수가 와서 과연 KBO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유투님께서 팬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눈치 보이니까 뭐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억지로 올려서 팬들한테 이거 봐라 이제 못 쓴다 미란다 작년 기억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보여주는 식으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감독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김태현 감독이는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뿐이지 네. 지금 이제 진짜로 두산 베어스도 투수가 없다 보니까 미란다 선수를 꼭 갖다 썼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온다 해도 이 교체에서 그때 와서 오면 또 몇 경기 뛸 수 있을지 안병진님께서도 이 교체 외국인 투수들의 요 합류 시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다. 요즘에는 뭐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이번에 새로 입국하는 선수들 보니까는 뭐 취업 비자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와서 지금부터 오늘 당장 도장을 찍는다. 그렇죠. 그럼 한 달이면은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 9, 뭐 그러면 한 10경기 정도 등판하는 한 거죠. 두 달 진짜 쓰는 건데 네. 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10경기가 또 중요하긴 해요. 네. 네 그래서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중에 데리고 오는 선수는 내년을 위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미리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합류해서 뭐 과거에 이제 로저스 선수 같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으면 좀 영입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김태형 감독은 방출하자고 했는데 프런트에서 반대한 걸로 아는데요. 점중이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이 프런트와 김태형 감독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차이라고 보다는 일단 김태형 감독 감독은 일단 현장에 계신 분이고 그렇죠. 프런트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선수들이 있고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서로 이게 뭐 입장이 다르다 또는 뭐 충돌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감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꿨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프런트에서는 지금 막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좀 그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쓰기 싫어도 억지로 좀 쓰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또 현장에서도 뭐 누구 교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A 선수, B 선수, C 선수 다 컨택해 봤지만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기회 한 번 더 줘볼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투수 시장에서 수급하기가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아 지금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네. 뭐 기아 타이거스 그렇고 SSG도 그렇고. 하나 이글스는 선수들이 좀 일찍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예 부상이면 예, 그래서 조금 일찍 움직여서 지금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두산 베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 일본 야구를 안 보는데 일본도 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거기도 뭐 부상자 나오고 뭐 성적 제대로 안 뭐 그 몸값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네. 거기도 지금 좀 복잡하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부산 사나이님 근데 두 달 쓰려고 몇억 주고 데려오는 거 진짜 너무 아깝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황 맞춰서 또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다른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 다 이렇게 세 명 쓰고 두 명 투수 두 명 쓰고 이러는데 안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이거 뭐 야구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런 그 계속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메이저리그가 되던 뭐 일본 리그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선 체보드 선수가 지금 거의 뭐 퇴출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선수도 몸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체보드도 장난하는 게 많이 맞고 네, 뭐 400만 불인가 뭐 하여튼 이런 뭐 프로야구 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 네. 사실 소위 뭐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체보드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토론토에서도 뛰었고 네. 예전에 뭐 콜로라도에서부터 뭐 컵스까지 진짜 뭐 이 메이저리그 경험이 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도 이제 아시아 야구에 와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다. 네. 호락호락하게 볼만한 리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KBO 그렇죠. 리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구단마다 이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는 흑역사가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스파크맨 선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스파크맨은 그럼 결과적으로 기다려서 좀 잘 풀린 케이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스파크맨이 가장 안정적이죠. 롯데에서는. 아, 물론 뭐 반투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스파크먼이 최근 6경기 연속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파크먼 내보내면은 데려가는 팀들 줄을걸요? 아, 다른 구단에서도 이제 눈독을 들인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웨이버에 올린다? 그러면은 뭐 기아 타이거스가 데려갈 수도 있고 두산베어스가 데려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곧장 줍줍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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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MJJ 이님께서도 경찰맨보다 더 나은 선수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아, 참 쉽지 않다.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도 쉽지 않다. 올해 유도 근데 좀 외국인 선수들이 잘 안 되는 안 풀리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재계약한 선수들은 대부분 많이 잘 됐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좀 적응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그냥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KBO 리그 타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지금 뭐 KBO 리그 수준 떨어지는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시즌 초반에 네. 투고 타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도 안 그렇거든요. 다시 또 빠따들이 예, 네. 타자들이 또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죠. 타자, 예, 타자들이 그걸 적응을 했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그러면서 4월 한 달 동안은 일방적으로 투수들한테 밀렸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빠르게 또 적응을 해서 최근에는 뭐 화끈한 공격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느낌인데 저는 KBO 리그에 좋은 타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지금 그 한국에 오는 선수들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다는 그만큼 또 타자들의 기술도 좋아진 게 아닌가. 아,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에 이제 DK님 SK SSG는 외국인 선수 허드슨 영입설 돌던데 혹시 교체 정한 건가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영님께서. 아니 뭐 그 SSG는 당연히 교체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뭐 허친슨 선수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주디 허친슨. 네, 주디 허친슨 얘기 들었고, 근데 거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뭐 데리고 오려고 움직이면은 예전에 죄송해요, 치치 곤잘레스처럼 아, 네. 상황이 꼬이면서 뭐 안 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페넨 선수 얼마 전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선수 또 바이아웃이 또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대요. 예, 그래서 선수하고는 또 뭐 이게 좀 이게 협상이 잘 돼도 이제 또 소속 구단하고 페넨 보스턴 레드삭스더라고요. 네네. 거기하고 또 바이아웃을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또 막혀버리면은 또 이게 더 이상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아, 이 이종료 협상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도 조금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0만 불 상한선 좀 더 완화해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JJ 이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구단 프런트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시즌 끝나고 이야기해야지 뭐. 아, 지금은 뭐 이미 이미 뭐 지금 당장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리밋을 두는 것은 저는 그렇게 리그 발전에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만 리그도 몸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 일본 팀들한테 빼앗긴다. 근데 그거는 뭐 시장이 더 크니까 금액 차이도 엄청 예. 많이 나고.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간용 선수가 결국에는 대만한테 빼앗긴 거예요. 아, 네. 더 많이 뭐 그 보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도 네, 조금씩 있고. 조금씩 이제 대만 리그도 물론 KBO 리그 정도까지는 따라잡지는 못했지만은 비슷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만에서 뛰는 게 선수들한테 나쁘지 않대요. 아. 일단 이동 거리도 짧고. 아, 그렇죠.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뭐 환경도 괜찮고 해서 브리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뭐 히어로즈를 버리고 대만 간 건 아니지만은 네. 대만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약간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아.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해석이야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가능하니까요. 단용도 네. 올해 KBO 리그 올 수 있었는데 안 왔어요. 네. 다수의 구단한테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남겠다라고 했더라. 예전에는 대만에서 KBO로 불러? 무조건 무조건 오죠.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은 이제 KBO 리그가 이 연봉 상한선까지 생긴 상황에서 좋은 외국인 선수를 수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한테도 뺏기고 이제 잘못 생각한 대만한테도 뺏길 수 있다. 예.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제 DK님 기자들이 나균한 기용에 대해 물어보니까 서튼 감독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이네요. 톨미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집에 가야죠 뭐. 그러게요. 예. 네. 집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그 감독이 인터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팬들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기레기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런데 저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많고 물론 간혹가다 이상한 기사가 나오지 그쵸. 때도 있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맞아요. 저거 제가 봤었을 때 완전히 한국 그 야구 팬들과 한국 야구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물어봤어요. 나균한 선수 기용에 대해서. 이상하게 기용을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반응을 물론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죠. 근데 그 기자들이 뭔가 질문을 했었을 때 서튼 감독이 그런 약간 좀 좀 무시하는 듯한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 예, 신경질적 반응 그런 게 올 초에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저러면 안 돼.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진짜 롯데 팬분들께서 요즘에 또 감독에 대한 얘기, 또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SJOK님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외인 투수 둘이 무너지면 팀이 안 돌아갈 정도로 국내 선발 투수 팀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육성이 힘든 걸까요? 뭐가 문제인지 안타깝습니다. 투수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 이거는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류현진 선수도 없고 기쿠치 못하고 베리오스 못하고 네. 이러니까 아 진짜 얼마나 돈을 많이 썼어요 네. 토론토가 선발진에. 네. 돈을 써도 부족하고 KBO 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뎁스 하지 않습니까? 하긴. 여러분들 KBO 리그 이 페넌트 레이스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고 후반기 때 버티는 힘. 지금까지 뭐 잘 많이 올라간 팀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처진 팀이 있는데 본 게임은 지금부터고 이제 선수들이 날씨도 더워지고 뭐 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체력적으로. 네, 그 이제서부터 이제 뭐 약간 뭐 어디 아프고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지금서부터 이제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 부상도 많이 줄어야 되고 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죠. 이게 당장 한 경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일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 보면은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 감독이 뭐 선수들을 몇몇 휴식이 주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거 아주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어차피 월요일 날 쉬는 날이야. 뭘 그 일요일 하루 더 하게 하지.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은 길게 보고 이틀 연속 쉬어라. 그렇죠. 하루 쉬면은 또 피로가 안 풀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 쉬면 힘들어요. 네, 네. 푹 쉬어라. 어차피 위닝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팬들을 위해서. 현장에 간 팬들은 뭐가 무슨 죄냐 이럴 네. 수도 있죠, 그죠? 네. 아니 근데 그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긴 페넌트 레이스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김종국 감독이 잘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많이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안치홍 의원님 계실 때도 한번 다뤘었던 주제인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의 선택은 또 이제 국내 최고의 좌완 투수를 뽑아 달라라는 또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네. 민감합니다. 뭐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구창모 선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성적들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뭐 김광현 선수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3이고 이 양현종 선수도 뭐 사실 나쁘진 않아요. 7승 2패 또 2.83. 구창모 선수 복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4승 무패에 지금 0.31의 평균 자책점. 아 진짜 뭐 장난 아닌데 양현종 선수도 지금 뭐 7승 거두면서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 투수 이제 통산 154승을 거뒀으니까 뭐 올 시즌에 다시
이 건재한 모습을 KBO 리그에서 또 보여주게 됐죠. 이처럼 뭐 올 시즌 이 KBO 리그 좌완 투수 어느 리그도 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좌완 풍년 이 선발 투수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현님이 보시기에 올 시즌에 국내 최고 좌완 순위 어떻게 됩니까? 순위를 매겨달라고요? 순위를 매겨달라고요. 네, 작가님이. 네. 오늘 당장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올 시즌 한정입니다. 올 시즌 한정. 일단 네. 뭐 김광현 1위. 아 김광현 1위. 네. 오 이거는 다르네요. 안치홍현님은 구창모 1위로 두셨었거든요. 아 근데 구창모 선수는 네. 그 부상 때문에. 부상 때문에. 예. 그리고 아니 그 일단 몇 경기 안 뛰었어.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돌아오자마자부터 그냥 에이스급으로 던지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앞으로 10년 동안 누굴 쓸 거냐? 당연히 구창모죠. 나이가 어리니까. 네. 예 그런데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예 김강현이고 네. 2위는 양현종 네, 일단 나는 선발 투수는 이닝 수가 중요해요. 이닝이 중요하다. 예, 이닝 수가 중요해요. 네네네. 지금 뭐 이제 채팅창에도 지금 구창모 선수가 8경기 더 등판해서 김강현보다 더 성적 좋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도 좀 있고 네. 양현종 선수요 내구성이 어마어마해요. 황태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닝 소화에 또 중요성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은 기본적으로 이닝을 먹어줘야 돼요. 아하. 예. 그리고 저 좋아하는 선수 또 있습니다. 네. 리스트에 빠져. 오원석 선수. 오원석 선수 네. 아, 진짜 소금 같은 선수입니다. 네. 네 그 좀 약간 SSC 이야기하면은 잘 언급이 안 되는 선수인데 네. 지켜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오원석 네. 선수가 만약에 지금 SSC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SSC가 1등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겁니다. 네. 오원석 선수도 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정인 것 같고 네. 김광현 선수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네. 어쨌든 1번으로 뽑은 이 김광현 선수 지금 네.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에 남았어도 네. 충분히 좀 통하지 않았을까요? 좀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야구 보시면서 KBO 리그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가 KBO 리그 오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게 지금 김강현 선수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3, 4선발급 선수가 KBO 리그 오면 어떤 성적을 낼까? 지금 김강현 선수의 성적이 그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점대 평균 자책점 찍는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강현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메이저리그에서 끝이 나서 온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선택으로 KBO 리그 온 거기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에서 3, 4선발급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뛰고 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바 선수가 잘 못해서 네.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쨌든 이 메이저리거도 한 명 있고 또 이제 외국인 투수도 또 한 명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발진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닐까. 이태양 있죠. 오원석 있죠. 주말 보니까는 폰트랑 김강현이 붙어서 나가니까는 아 이거 답이야. 두 경기 그냥 이기고 시작을 하던데 네. 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두 선수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SSG 기록이 뭐 24승 뭐 네. 5패인가 뭐 네.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확실한 원투펀치. 야옹이님은 이제 그러니 방출합시다. 다시 KK 메이저리그로 보내줍시다. 이런 SSG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현종 선수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는 물론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진출 전 KBO 복귀 후 좀 달라진 점 위원님 눈에는 좀 보이셨나요? 어떠세요? 체인지업입니다. 체인지업. 네, 체인지업이 좋아졌어요.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도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네. 아주 그렇게 막 결정구 느낌이 들었던 피안타율도 좀 높은 편이었고 3할 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상당히 좋아졌고 아마 그 메이저리그에서 힘 있는 좀 스윙 크고 장타 있는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체인지업을 네. 많이 좀 연습을 했던 것 같고 네. 많이 던지면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그게 그 이득을 지금 KBO 리그에서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해외 리그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레벨의 리그에 진출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이 또 국내 복귀 때 또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양현종 선수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야구 인생에서 많은 것을 또 경험했고 또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여줍니다. 자 구창모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채팅창에도 아 건강하기만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권창모 이제 건강한 구창모 선수를 더 오래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짜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메이저리그 진출 어쨌든 또 메이저리그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가능할까요 진출? 가능은 한데 네. 진짜 이게 건강이 예, 이게 너무 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구창모 선수가 150이닝 이상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130이닝 정도가 제가 읽기로는 커리어 하이 이닝 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류현진도 그렇고 양현종도 그렇고 김강현도 그렇고 구창모 선수 나이 때쯤에는 거의 한 1000이닝 이상씩 던졌을걸요. 아, 그쵸. 이 KBO 리그에서 이미 증명하고 보여준 게 충분하다. 네, 이닝 이토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성적이야 보면 당장 메이저리그 가야지. 네, 0점대인데. 네, 이정우하고 같이 네. 네, 손 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선발투수는 제가 아까 뭐라 말씀 이닝을 해줘야 근데 이닝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 네.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게 가장 문제예요. 걱정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이 친구를 선발투수로 메이저리그 경기 수도 더 많고 쉬는 그렇죠. 날도 없는데 4일 쉬고 등판하는 날인데 KBO 리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하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메이저에 매자도 꺼내면 안 돼. 구창모 선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내구성. 내구성. 네. 아, 그래요. 이닝을 좀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 4일 쉬고 등판해야 돼요, 메이저리그는. 맞아. 근데 더 빡센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점중이님이 메이저리그에 스넬 선수도 이닝수 모자랐는데 사이영 받았잖아요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80이닝은 그래도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난해 그 번즈 코빈 번즈 선수가 162이닝인가요? 164이닝인가요? 그거 먹고 이제 사이영 상을 받아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160이닝을 넘게 소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구창모 선수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까 우리가 미란다 이야기 미란다 선수가 작년 174이닝인 네. 뭐 그밖에 안 됐어요. 예. KBO 리그 기준에서 일단 170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예. 삼성사랑님 건강한 김원곤 선수의 DNA를 구창모에게 주고 싶다. 아, 김원곤 선수 안 터치셨어. 김원곤 선수가 예. 건강 하나만큼은 또 자신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예. 아,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 빵 터졌어요. 네. 네. 지금 메이저의 매자도 꺼내지 말래요. 겁나 명확하다. 부산사장님 얘기하셨는데 예. 그만큼 아직까지 또 구창모 선수가 KBO 리그에서 또 증명할 것들이 남았다. 그렇죠. 올라갈 부분이 남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50이닝 던지고 봅시다. 아, 그래요. 류현진 선수는 뭐 1년차, 2년차 때 200이닝 던졌는데 네. 양현종도 200이닝 던졌었고 그리고 김강현도 170 뭐 이렇게 꾸준히 던졌잖아요. 네. 그걸 일단 하고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닌가 여러분?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구창모 선수는 조금 더 이 건강을 더 증명할 필요는 있을 네. 것 같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 DK님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어느 팀에 잘 어울릴까요? 또 이런 질문을 야옹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뉴욕 매츠. 매츠? 네. 매츠 이제 위원님이 응원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서부 아니면 동부로 가야 되고 네. 중부 지구는 가면 안 돼. 중부 지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선수들한테 안 맞아요? 힘들어. 힘들다. 네.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라든지 뭐 캔자시티. 피츠버그, 캔자시티, 미네소타 이런 데는 그냥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 LA 다저스, 뉴욕 매츠,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뭐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어, 좋다. 딱 여기까지. 아. 응, 거기서 골라야 돼.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강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잖아요. 세인트루이스도 이 팬분들의 응원이나 열기가 엄청 뜨거운 도시기는 하지만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구나. 네, 할 게 없으니까. 네. 거기 저녁 7시 퇴근해서 저녁 가면 뭐 할 게 없어. 갈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건데 아, 뭐 아름다운 도시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은 다 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했던 선수가 이제 20대가 뭐 후반이 돼서 네. 중반이 돼서 가면은 세인트루이스나 피츠버그 같은 데는 힘들어. 아, 그렇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뉴욕, 아틀란타,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약간 대도시 위주로 네, 한인 그리고 거기 그런 쪽은 다 한인 커뮤니티에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도시로도. 일단 그 항공사가 그 디렉트가 있잖아. 직항이 있다. 네, 직항이 직항이 있는 대로 가야 돼. 일단. 아, 그게 또 편하니까. 네. 여러분 아, 뭐 찜질방도 있고
아니 류현진 선수가 LA에서 뛸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감자탕 먹고 네. 맞아요. 거기는 웬만한 한국에 있는 도시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는 맞아요. 적응하기가 쉽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저스 가면 좋겠다 한국인의 팀, 뭐 전중희님 얘기하셨고 보스턴 가서 제2의 무키 배츠 가자 이정호 또런 얘기하셨고 양키스 매츠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보스턴도 좋고 뉴욕 두 팀 다 괜찮고 네. 예, 아틀란타도 나쁘지 않고 다저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죠. 네. 다저스 가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근데 네. 이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또 확실히 지금 메이저리그 쪽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이건 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KK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시골이라 코로나 때 고립되고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강희 선수는 좀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메이저리그 2년 갔었지만 못했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 환경에서 뛰지를 못했고 그쵸.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세인트루이스였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안 네. 봐도 제가 세인트루이스 두 번인가 가봤거든요. 네. 제가 원정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식당이 없었어. 한국 식당도 없고. 예, 지금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한국 그 음식 자체가 너무도 그 뭐죠? 미국인 세계화가 잘 돼서 예, 글로벌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인들을 위한 한국 음식은 되게 많아요. 아, 많아진 걸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조금 과거보단 낫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어디 뭐 LA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뭐 비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자탕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감자탕 네. 감자탕 먹고 싶네. 어딜 가든 빨리 가자. 정우야, 한국은 네가 뛰기에 너무 좋다. 허브님. 지금 9개 구단 팬분들이 다 빨리 보내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 롯데 팬분들이 네. 빨리 가야 되겠다. 얘 안 되겠다. 아니, 네. 진짜 수비도 너무 잘하고 뭐 유님 그거 보셨죠? 빠돈 봤어? 빠돈? 빠돈도 봤고 네. 그 몸 쪽에 아래에 아예 네. 빠진 공을 네. 점프 갖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그 짤을 내가 네. SNS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 알고. 와. 예. 거의 짤이 그 10만 뷰 넘게 나왔고. 대박. 예. 미국에서 존버에 아시죠? 네. 거기서 퍼가기도 했고. 아, 진짜요? 난리가 났었어요. 아, 지금 그래 가지고 막 지금 그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네. 거기에 막 자기네 구단, 자기네 응원 구단을 태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보라고, 데려가라고. 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아, 이정우 선수가 과연 진짜 어디로 가게 될지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요즘에는 밀키트 워낙 좋아서 괜찮다고 업스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DK님 하루에 두 번 보니 좋아요. 갖고 싶다 DK. 안명진님 또 구독자, 애청자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샌드위치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샌드위치도 보내주셨고 네. 안치홍 의원님 삐지셨다고 저 좀 보시죠. 저 비타민도 보내주신 거예요. 안명진님께서 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 가져가셔도 될 텐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정우 제발 가라 여러 의미로 노놈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고 장효주 감독님을 넘어선 것 자체가 진짜 미친 선수다. 삼성사랑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정우 포스팅 언제죠? 카이님 질문하셨는데요. 내년 시즌 끝나고죠. 그렇죠. 올 시즌 끝나고 내년 끝나고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은 한 시즌 반이나 남은 거라 가지고 빨리 좀 가서 보는 뛰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키움 팬분들도 또 좀 배려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정우 선수를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간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정우를 볼 시간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국내에서 보려면 네. 빨리빨리 야구장 많이 가시고 또 이제 사인 받으실 분들도 사인 많이 받아두시고 이래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정우와 타격왕 경쟁하는데 올해 은퇴하는 이대호. 이대호도 가서 메이저리그로 다시 보내라 이런 얘기들이 위에 있었는데 아 진짜 이대호 선수 은퇴하는 거는 계속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더 대단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상대 악마들이 각 팀에 한 명씩 있습니다. SSG에는 최지훈, 키움의 이정욱, 삼성에는 구자욱, NC 양의지 등등. 롯데 팬분들께서는 진짜 보기 싫은 선수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안치홍이 롯데를 상대로 기록이 어땠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이상하게 또 궁금한데. 아, 삼성을 상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삼성 상대로 잘했고. 아 맞아요. 그때 사이클링 이때도 삼성 상대로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삼성 만나면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얘기 저번에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정우는 모든 지표가 아직도 우상향하는 게 신기하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죠.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스카포라스가 류현진 선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예. 근데 진짜로 그건 약간 세일즈 느낌이었고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예. 립서비스 하여튼 그런데 토론토 갈 때 한 얘기였죠. 예. 기억이 나네요. 이정우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선수가 메이저리그라는 한 단계 높은
레벨에 갔을 때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 이정호 선수 1년 뒤의 모습, 1년 반 뒤의 모습이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부산사내님께서 DK님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아쉽게도 오늘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재밌었습니다. 네, 뭐 지금 한 거의 한 50분 정도 됐나요? 네. 네, 뭐 한 5분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네,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저희는 이제 DK 위원님이라면은 시계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안충 위원님 할 때는 네. 시계를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언제 끝내야겠다. 아, 네. 이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니얼 김 위원님 오시면 뭐 2시간까지도 해도 괜찮다.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은데 끝나요. 네. 아직 45분밖에 안 됐는데 네. 야옹이 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아, 그리고 치디 님 사이클링 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남병진 님 얘기하셨는데 삼성전 상대로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남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DK 님, DKTV에서 2부 가시죠 하셨는데 이따 또 저녁에 하죠. 하시잖아요. 또 네. 오늘 이 야구 없는 날은 10시 하시는 거죠? 네, 10시요. 배우고 없는 10시 하시는 거니까 또 이따가 DKTV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에게 너무 짧아요. 아, 너무 짧다. 부산 사나이님도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어쨌든 안치홍 의원님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유튜브에 지금 영상 댓글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참여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개 구단 선수들의 사인볼. 올해 목표가 좀 상향됐습니까? 올해 목표 원래 1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몇만 명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나한테 물어봐. 저희 목표를 새로 안 지은 것 같아가지고 목표 새 목표요? 지금 이 페이스면은 3만? 3만? 네. 3만을 또 새로운 목표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만 목표로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해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하죠. 내일은 이제 이 안치홍 위원님 오시니까요.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대니얼 김 위원님 모실 일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뭐 확신이 또 듭니다. 앞으로도 또 DK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